글로벌 종합 강관 전문 기업 넥스틸이 올해 첫 코스피 상장에 도전합니다. 넥스틸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성장 전략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넥스틸의 주요 제품은 유전관과 일반관, 송유관 등입니다. 회사는 26인치 전기 저항 용접 인라인 공정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업세팅 설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입하는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84억 원, 1,813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넥스틸은 이번에 확보한 공모 자금을 통해 사업 확대와 매출 다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2,500원이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990억 원에서 3,250억 원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요 예측에 나선 뒤 오는 9일과 10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이달 21일입니다.